이만큼 5%, 네, 단돈 이자 10만 원더 붙어도 그거라도 먹겠다. 초저금리 시대. 이렇게 사람들이 재테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은퇴를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노후에 좀 편하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다. 네, 그런 분들이 참고하기 좋은 내용으로 오늘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세 시대, 은퇴하신 분들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고 궁금해하는, 네, TDF 수익률이 얼마냐?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형입니다. 네, 오늘 2020년 2월 6일, 목요일! 아침 시간은 아닙니다. 네, 아침부터 바빠가지고 거래처 쑥 돌고 일하고 점심, 네, 먹고 일찍 먹고 들어와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아침 방송 못 찍었지만 그래도 점심에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한테 노후자금, 네, 우리 이제 나중에 은퇴를 하시잖아요. 뭐 사업하시는 분들, 저처럼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은퇴는 없다. 네, 평생 직장, 평생 직업. 하지만 은퇴를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노후에 좀 편하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다. 네, 그런 분들이 참고하기 좋은 내용으로 오늘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세 시대, 은퇴하신 분들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노후에 안정된 투자처를 찾고 계속 수익을 따박따박 내서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데, 국민연금 가지고는 택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내 이름으로 된뭐 건물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걱정 없는 노후장을 위한 타겟 데이트 펀드, 줄여서 TDF. 네, 거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노후를 위한, 은퇴를 위한 준비, TDF. 네, TDF 들어보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TDF란. TDF는요, 타겟 데이트 펀드. 네, 타겟 데이트 펀드. TDF. 네, 그 약자로 은퇴 시기를 목표 시점으로 해서 자산 가치를 최대로 불어날 수 있도록, 네, 전문가가 알아서 돈을 불려주는 그런 방식이 TDF입니다. 만기가 제가 이제 은퇴하는 그 시점이에요. 그럼 뭐 10년이 됐건 15년이 됐건 딱 정해놓고 시작하는 거죠. 투자자가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전문가가 알아서 주식, 채권, 부동산, 그런 다양한 투자처에 알아서 분산 투자를 해서 불려주는 방식입니다. 내가 뭐 주식을 잘하고 부동산 잘하고 하면 할 필요 없겠죠? 근데 대부분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나의 은퇴 자금, 내가 은퇴 후 풍요롭게 누릴 수 있게 맡기는 겁니다. 한번 가입만 하면 은퇴 시기까지 알아서 자산이 불어나기에 따로 신경 쓸 필요 없이 열심히 돈만 모으고 월급 받으면서 생활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TDF 현황. 네, 현황으로 한번 볼까요? 은퇴 후 노후 대비를 중시하는 투자자가 몰리면서 TD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자산이 자그마치 3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이런 큰 자금이 몰려 있습니다. 이는 3년 만에 시장 규모 40배나 급성장한 겁니다. 올해만 해도, 올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네, 한달 지났는데 국내 주식형 펀드의 자금이 TDF로 1000억 원 이상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메리트가 있다고 평가를 한 겁니다. 이는 노후 대비 자산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이 TDF에 상당한 매력을 느낀 거죠. 그래서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초저금리 시대, 최근에 하나은행 5% 예금 출시했죠? 거의 한 3일 동안 폰뱅킹 아예 안 되더라고요. 아, 폰뱅킹 전화 이게 아니고요.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하는데 로그인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래처 돈 보낼 때 컴퓨터로, 네, 컴퓨터로 해서 계속 보냈습니다. 이만큼 5%, 네, 단돈 이자 10만 원더 붙어도 그거라도 먹겠다. 초저금리 시대. 이렇게 사람들이 재테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0개 정도의 자산 운용사가 TD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 궁금하시죠? 세 번째, TDF 운영 방식. TDF는요, 은퇴 시점에 따라 5년 단위로, 네, 출시됩니다. 자신의 은퇴 시점에 맞게 상품에 가입하면 됩니다. 은퇴 시점이 많이 남은 시점에서는 어떡하죠? 고수익. 네, 수익을 많이 내야 되니까 위험 자산에 투자 비중을 약간 높이고, 이제 은퇴 시점이 다가오면 어떡해요? 지켜야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안전자산, 네,
채권 같은 그런 안전자산의 비율을 높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하고 궁금해하는 네, TDF 수익률이 얼마냐? 11%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은행 5%에 3일 동안 마비됐는데 2배 이상입니다. 초저금리 시대에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국내 경기 둔화 속에서도 TDF가 수익률을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그렇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해외로 눈을 돌려라. 네, 맞습니다. 해외 분산 투자의 덕을 봤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인기 있는 투자 상품은 2045년 은퇴를 앞두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럼 2045년에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 몇 살이에요? 그렇죠. 지금의 한 40대 정도 되는 분들이 TDF에 가입을 많이 했습니다. 운용사마다 운용 방식이 다르고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에 여러 상품을 한번 상담을 해보세요. 한번 가입하면 이제 은퇴까지 가야 되니까 충분히 알아보신 다음에 나한테 맞는 공격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좀 방어적으로 할 것인가 맞는 상품을 찾아서 거기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 네, 그런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통해서 TDF에 꼭 가입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팁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아, 결론 말씀드려야죠. 결론! TDF! 든든한 노후를 위해 지금 바로 가입하세요. 네, 이렇게 결론 냈습니다. 무슨 홈쇼핑에서 네,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상품과 투자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퇴를 하시려는 분들, 네, 은퇴 후에 편안하게 사시려면 지금부터 이런 TDF 상품 알아보시고 여기다 투자를 하신 다음에 편안한 노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부자되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